명인들의 연구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유정현입니다. 네, 박지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자, 오늘 만나볼 명인은요, 어깨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통증을 잡는 명이십니다. 명의들의 경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으로는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안 가본 데가 어딘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취통증의학과인 것 같아요. 조금은 생소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예. 마취통증학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언제 처음 마취통증의학과라는 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마취과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취과가 마취랑 통증이랑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지고 예. 통증이라는 분야는 이제 통증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이게 마취과라고 명칭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아프게 마취해서 내가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명을 요청하다가 예. 그게 2002년도에 받아들여져서 이름이 예. 바뀌게 된 겁니다. 20년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아직도 조금은 생소한데 사실 어디가 아픈 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제 외과 계열에서는 예. 뭐 정형외과, 그렇죠. 신경외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그래서 이제 외과라는 게 약물 치료도 하지만 주로 수술적 치료가 또 메인인 파트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희 통증학과는 비수술적 치료. 그 외에 수술 외에 모든 거를 이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도수 치료, 뭐 아니면 주사 치료, 뭐 시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증이라는 게 사실 머리가 아픈 것도 통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손목 아픈 것도 통증이고 네. 발가락이 막 너무 아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통증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정확히 모를 때는 마취통증의학과로 일단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두통에서 뭐 치통, 생리통, 발바닥 통증까지 그러네, 치통도 네. 아픈 거네요.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 통증을 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해당의 특이적인 전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 저희가 보고 해당되는 전문과로 협진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명의를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잘 참으시네, 뻐근. 마취통증학과에서는 통증의 경감 및 예방, 수술 예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네. 관절도 안 좋으신 모든 통증의 진단과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박규정 명의. 시험 인사도 같이 좀 해드릴게요. 두통에서 족저근막염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부위의 모든 것을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경과를 많이 방문을 하지만 신경과에서 약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또 통증의학과로 의뢰를 주셔서 협진을 하기도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를 선택한 곳 가족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의대를 간 곳도 또 마취통증학과를 선택한 것도 예. 모두 이제 가족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 남동생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의과대학 때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되면 임상 실습을 돌거든요. 예. 병원에서. 남동생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허리랑 관절이랑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요? 네네.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데려갔는데 지역병원에서는 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예. 이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네. 정확히 뭐고 그 나이에도 생기는 병인가요?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예. 남성에서 호발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10대 사춘기였으니까 이제 막 시작할 나이였었던 것 같고 20살도 안 됐는데 네. 강직성 척추염이다 했을 때는 가족들 그 놀람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네요. 네, 동생도 이제 공부를 곧잘 해가지고 예. 집안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본인도 좌절이 많이 심했고 그렇게 아프다 보면 네. 공부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해서 예. 자기의 이제 1차적인 꿈을 좀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서 이제 직장을 가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요? 네. 그게
종종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초기에는 예. 증상이 엑스레이상에서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정형외과 교수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의대 실습 당시니까 예. 여쭤봤더니 이게 확실하게 규명된 치료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난치성 만성 통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 네. 지금은 이렇게 뭐 아프다 뭐 이런 소리는 좀 줄어든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완치는 잘 안 되는 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기술의 개발로 약도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아프다 할 때 또 제가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싶어서 예. 또 통증을 전공하게 된 측면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또 치료도 해주고 치료도 그러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 하는 것도 일조를 하셨겠네요. 네,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도 당연히 예. 있죠. 근데 동생은 그거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잘 모르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녀고 예. 이제 동생은 장남이니까 장녀 대 장남의 자존심 싸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도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가 동생이 저렇게 아픈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좋아지고 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지금 아마 이제 동생분한테도 장남인 동생한테 이제 누나시잖아요. 네. 명인들의 경우 아무 선생님이나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한테 네.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너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딱 한마디 좀 해주세요. 선용아 누나 명의들의 경고 나왔어. 누나 말은 이제 100% 신뢰해야 되는 거다. 가족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인해서 의대 진학의 꿈을 꾸게 됐고 또한 남동생으로 인해서 통증 분야의 전공을 삼게 됐으니까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아픈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보람을 느끼고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구나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쓴다는데요. 그런데 손이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통증은 한 2년 전에 팔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증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특별한 원인도 모른 채 무려 2년째 이어진 지긋지긋한 통증. 파스 좀 붙여야 되겠네. 손가락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아유. 아유,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네. 무거운 거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엄청 심했었어요. 현재는 그게 심하다 보니까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평범했던 일상은 통증으로 인해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성숙 씨. 음료수 뚜껑 하나를 따는 것도 그녀에겐 힘겨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악력이 떨어지니까. 아우 이거 못 따겠네. 원래는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통증이 심하고 이런 뒤로는 손아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아, 아파. 결국 음료수 마시는 걸 포기했는데 일상 속 포기해야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이 통증이 심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무기력증이 점점 심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신 것 같아요. 통증이 심한데 이제 병원도 안 가다 보니까 정확한 아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방치할수록 심해지는 통증. 더 악화하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초음파로 검사를 하네요. 오른쪽 아프면서 왼쪽도 아프셨어요? 네네. 오른쪽하고 비슷하게 왼쪽도 꽤 많이 부어있는데요.
그녀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님 이제 오늘 이렇게 검사를 한번 쭉 다 해봤는데 손목이랑 보니까 손가락 쪽으로 해가지고 염증이 되게 심하게 있더라고요. 아, 염증이 있어요. 네, 관절염이 있으신가 봐요. 손가락에도 보면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손가락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가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이죠? 석회화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게 석회화인가요? 관절염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자, 어깨 쪽을 이제 쭉 검사를 해보니까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고 좀 부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런 부위가 이제 부어 있으면 어머님 이제 어깨를 돌리거나 쓰려고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걱정은 더 돼요. 걱정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환자분이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아프셔서 되게 아픈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많이 됐고요. 예. C를 쓰시는 건 좋은데 예. 본인이 했을 때 증상이 유발되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항상 근골격계의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과도한 사용이 될 때 그게 점점 통증이 유발이 되고 통증이 장기화되면 이게 만성 질환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일단은 통증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예.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보통 이건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이 넘으면 현재 만성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 그렇게 되면 통증이 이제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픈 거는 뭐 정말 그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아프고 네. 그랬거든요. 계속 방치하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류마티스 예. 관절염이라면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검사 결과를 좀 직접적으로 추가 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박효정 명의가 저분이 그래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끔 얼라이브 코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꼽은 얼라이브 코드는 무음박수입니다. 무음박수요? 네. 소리 나지 않는 박수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어깨 관절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음박수라 그래서 예. 양팔을 이렇게 넓게 벌립니다. 벌리시고 예. 앞으로 최대한 모아주시는 거예요. 손이 닿기 전까지. 예.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옆으로 몰리시고 예. 머리 위로 그대로 머리 위로. 손이 닿기 전까지 예. 이렇게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10번씩이요? 네. 최대한 가동력을 이렇게 닿기 직전까지 딱. 그래서 닿기 직전까지 딱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박수를 치면요. 맥없이 그냥 척 붙는 느낌인데 이거를 탁 멈췄을 때는 뭔가 운동되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들고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뭐 생활 습관에서 앉아서 아까 막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렇네요. TV 보다가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든지 이렇게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눕고 이렇게 자꾸만 나태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스트레칭을 하고 어떻게든 자극을 주다 보면은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찾아왔네요. 정욱 씨의 식단도 궁금한데요.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중에도 그녀만의 또 다른 관절 건강 얼라이브 코드가 있답니다. 저는 뒤꿈치 들기 운동을 잘 해요. 또 이렇게 소소한 관절 스트레칭도 그녀의 얼라이브 코드. 몸무게 유지를 위해 건강한 식단 관리도 필수인데요.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들을 잘 챙겨 먹는답니다. 관절과 함께 전신 건강도 좋아지겠네요. 아, 오리고기 맛있는 오리고기 맛있겠다. 정옥 씨가 즐겨 먹는 오리고기. 오리고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오리고기가 관절 건강에도 좋아요.
관절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챙기다 보니까 단백질 음식 주로 먹고 관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음식과 야채, 과일 그런 위주로 먹는 편이에요. 정욱 씨의 관절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잡곡밥, 오리고기, 쌈채소까지 야무지게 즐기는 정욱 씨. 관절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지금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군것질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는 노력 역시 그녀가 찾은 관절 건강을 위한 얼라이브 코드입니다. 이거 먹어야지. 식사를 마친 그녀가 관절염 관리를 위해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관절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핵심적인 얼라이브 코드. 과연 정욱 씨의 핵심 얼라이브 코드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요. 천심염 파리틴이라는 건데 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염증 관리를 도와준다는 천심염 파리틴을 하루 한 번 꾸준히 섭취해왔다고 하네요. 매일 실천해온 또 다른 노력이 있다는데요. 자, 뭘 하려는 걸까요? 자, 이거를 오른발, 왼발 다 해야 돼. 천심염 파렉틴을 바르는 정욱 씨.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천심염 파렉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 시원하다.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고 있어요. 100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죠. 관절염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건강한 관절을 되찾은 관절 강자 김정욱 씨. 지독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극복의 방법을 찾아낸 그녀. 정욱 씨가 실천한 숨은 노력들이 그녀의 호탕한 웃음을 지켜냈습니다. 관절이 건강해진 후에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죠. 이뻐졌다는 소리도 자주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천심염 파렉틴. 어떻게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천심염 파렉틴은 연골분해 인자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튼튼한 관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천심염 파렉틴의 핵심 성분 안드로그라폴라이드가 염증 활성화 물질을 억제해 관절염의 대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는데요. 실제로 연골 손상을 유발해서 관절뼈가 노출된 쥐에게 천심염 파렉틴을 투여한 결과 연골 손상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골관절염을 유도한 쥐에게 천심염 파렉틴을 투여한 결과 염증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천심염 파렉틴은 많은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절 통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40에서 70세 무릎 관절염 1, 2기 환자 103명에게 12주간 천심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모두에게서 관절 통증, 관절 뻣뻣함, 신체적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관절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인 웜액의 총점 또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욱 씨처럼 다시 건강한 관절을 되찾고 싶은 주부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평소 관절염으로 인한 고민들이 있는 중년 여성들인데요. 관절염으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많았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는 무릎이 많이 뻐근하고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관절염증으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는 이들. 관절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한 후 관절염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단으론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먹으려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스트레칭과 무릎 주변의 근육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천십년 팔액틴도 꾸준히 섭취했고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천십년 팔액틴을 2주간 꾸준히 바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관절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금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권현준님은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떨어지고 통증 수치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진숙님 역시 통증과 염증 수치가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장효진님 또한 통증과 염증 수치가 대폭 감소, 혈당 수치가 절반가량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물에서 유래한 천십년 팔액틴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데요.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천십년의 핵심 성분 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섭취시킨 결과 붓기 등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류마티스 인자도 감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 영양소인 칼슘의 대사를 촉진하고 흡수율을 높이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항염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천십년 팔액틴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NAD,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붓고 변형된 발이 천십년 팔액틴 투여 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천십년 팔액틴의 일일 섭취량은 300mg입니다. 과하게 복용하면 복통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특이 체질이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약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